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은 거제도에 있는 고간의 생선구이 식당을 다녀왔는데요. 여러분, 와, 이 집 강력 추천하겠습니다. 거제도 오시면 꼭 한 번쯤 들려보십시오. 절대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숨은 맛집입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선택한 여행지는 거제도입니다. 와, 제가 진짜 오랜만에 여러분들 거제도를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거제도를 한번 올라왔습니다. 뭐 거제도를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제가 읍면 단위로 다니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오늘 저는 여기가 이제 일읍면입니다. 거제도에 있는 일읍면인데, 일읍면 이제 구조라항이라고 이제 외도라든지 해금강을 갈 수 있는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이제 항구인데, 저는 방금 이제 외도를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외도를 갔다 와서 굉장히, 여러분들 외도 보타니 아시죠? 굉장히 경치가 좋고 볼 거 정말로 많습니다. 꼭 관광해 보셨으면 좋겠고, 돌아오시는 길에 여러분들 여기 식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당연히 저로서는 뭐 찾겠죠. 근데 솔직히 다 비슷한 메뉴를 팔기도 해요. 다 어디 식당을 가나. 근데 여러분들, 제가 오늘 선택한 식당은 구조라 생선구이입니다. 구조라 생선구이인데, 구조라 고간의 생선구이에요. 네이버에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굉장히 자세히 나올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 집은 뭐 생선구이, 고등어, 뭐 멍게 비빔밥, 뭐 물회, 뭐 갈비찜, 코다리찜, 굉장히 많은 메뉴를 팝니다. 근데 저는 좀 간단하게 먹으려고 생선구이를 한번 시켜봤습니다. 여러분들, 와, 진짜 구조라 고간의 생선구이 굉장한데, 일단 나오는 반찬 굉장히 좋습니다. 반찬 다 이제 사장님께서 직접 한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맛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맛이 제일 중요하거든. 말 많이 안 하고 바로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일단 미역국이 드네. 미역국.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이 집은 메리트가 있어. 이제 뭐 외도 보타니아 가는 저런 거를 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준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 영상 보시고 한 번쯤, 뭐 어차피 저기 보타니아 갈 거 여기서 식사하시고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은 좀 더 싸게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먹어볼게요. 와, 여러분 딱 국물 딱 첫 입 먹는 순간 끝났다. 미역국인데 여러분들, 와, 진짜 솔직히 여러분들, 미역국 하나만 있어도 이 밥 한 공이 뚝딱이거든 솔직히. 너무 맛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모르는 게, 고등어구이랑 생선구이랑은 진짜 차원이 다릅니다. 고등어구이는 고등어만 나오는 거고, 생선구이는 제가 일부러 혼자 왔는데도 여러분들 그냥 전 2인상을 시켜요. 그래도 좀 혼자 왔는데 또 촬영도 하고 해야 되니까. 와, 미쳤다 진짜 여러분들. 와, 이게 말입니까? 와, 대박이죠? 와, 이 살밥. 오, 부드럽다, 이거. 이거지. 너무 맛있다. 여기, 와사비 간장 있거든요. 근데 이거 싹 찍어가지고. 밥도둑. 뜯어가지고. 와. 와. 너무 맛있다. 간도 싹 다 돼 있어요. 짭조름해가지고. 김치.
지난해 깻잎이 여러분들 솔직히 메인 메뉴도 맛있어야 되겠지만 나오는 반찬도 중요하거든. 손이 안 가는 데가 있어. 근데 이 집은 지금 다 손이 간다. 이 어묵이라든지 일미 일미트 여러분들 사장님이 요리를 좀 하시네 여러분들. 진짜로 깻잎이 딱 싸가지고 이거 마음이네. 와 미쳤다. 아니 여기 맛있는 것밖에 없어. 고추 장아찌 그 엄마가 해준 집밥 있죠 여러분들. 진짜 느끼고 싶으시면 딱 여기다. 분명히 여러분들도 고민을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식당이 얼마나 많은데 맞잖아요 솔직히. 진짜 여러분들 나는 지금 내가 여러분들 먹어보고 실제로 판단은 내가 가장해서 얘기는 안 하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절대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살도 진짜 보지마고. 그리고 또 고등어구이라고 하면 생선구이라고 하면 비린내 이런 얘기는 비린내 1도 안 납니다. 정말 1도 안 납니다. 신선합니다. 와, 살바 살 다 찍어가지고 밥도둑이다 진짜 밥도둑. 빔하고 같이 감사합니다. 또 생선을 또 뜯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완전 밥도둑입니다. 이거 무조건 공깃밥 부공이 먹어야 돼요. 약간 그런 거 있죠 여러분. 먹고 있으면서 다음에 좀 다른 게 또 궁금한 거. 너무 맛있으니까요. 이게 다른 게 너무나 궁금해져요. 그리고 이 국민의 여러분들 고등어 와 여러분들 나 살다 겉바 속초 겉은 겁나 바삭한데 안은 겁나 촉촉해요. 와, 이런 고등어 처음 먹어봐. 바삭바삭. 와, 여러분들. 이 집 보면은 욕은 안 먹겠다, 여러분들. 다른 데 가가지고, 괜히 왔다. 이런 돈 낭비다. 이런 생각 절대 안 들 거예요. 확실히 생선구이는 언제 보면 맛있어 여러분들. 근데 또 그 집집마다 또 다르거든요 여러분들. 이 집 괜찮다. 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깻잎 미쳤다. 진짜 먹어봐요. 와. 여러분, 가자미입니다. 와. 와사비 딱 찍어가지고. 와. 부드러움이 끝이다. 여러분들.
이게 사장님이 다 직접 자연산으로 다 잡은 거랍니다, 여러분들. 와, 여기 가자미가 이렇게 부드러운 줄 몰랐네. 와, 진짜 거. 오, 너무 맛있어. 이렇게 밥 위에 딱 올려가지고. 너무 조화롭다. 와, 고등어입니다. 와, 이거 이렇게 소리 들리죠? 의미. 너무 맛있어. 진짜 부드러워요. 여러분, 깻잎에 와, 이렇게 딱 싸가지고. 아, 반찬 미쳤다. 와, 여기는 밥도둑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밥도둑. 다 해가지고 제가 뜨거워서. 그런데 이게 전갱이랍니다. 딱 지금 제가 보고 있을 때도 굉장히 촉촉합니다. 보시다시피. 소스에 딱 찍어가지고. 와, 이거 진짜 촉촉하네. 엄청 부드럽습니다. 이거 입에 들어가자마자 녹는다, 이거는. 와. 와. 너무 맛있다. 잘 봐봐요. 와, 근데 여러분, 나 이게 전갱이를 처음 먹어봤어. 뼈도 얇고. 와, 살았네요. 또 제대로 먹어볼게요. 젓가락으로 막 뒤집고 그냥 좀 뜯어야 돼. 와. 여러분도 알겠지만 저 웬만하면 공깃밥 두 개 안 먹잖아요. 이미 아까 전 한국이 다 먹었습니다. 와. 여러분들 진짜 점이 드세요. 밥도둑의 끝판왕.
이 집 잘하네. 뭔데? 와, 이 정도면 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고기밥 900원에 두 공개를 먹었다는 거는 진짜 맛있어서요. 솔직히 진짜 잘 드시는 분은 세네 공기까지 먹을 것 같아요. 와, 배부르게 정말 잘 먹었어요. 진짜 제가 막 강력 추천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여러분들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입맛이 평균적인 입맛입니다, 여러분들. 뭐 제가 뭐 과하게 막 뭐 이렇게 뭐 맛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다만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그래도 뭐 외도라든지 해금관 갔다가 아니 가기 전에 분명히 고민을 하실 거거든. 맞잖아요. 뭐 검색도 해보실 거고. 근데 여러분들 검색만 해보지 마시고 실제로 먹어본 사람의 영상을 한번 믿어달라는 겁니다. 제가 뭐 이 집이 엄청 맛있다 이렇게 말 안 하겠습니다. 안 믿어주실 거 알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와서 절대 후회는 안 하실 겁니다. 돈 날렸다, 돈 버렸다 이런 얘기, 이런 생각 절대로 안 드실 테니까 걱정 마시고.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든 거 압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함께 가야 될 친구지 않겠습니까? 코로나라는 존재가. 이제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고 또 맨날 집에 바뀌어 있지 마시고 저처럼 주말이라든지 아니면 쉬는 날에 가까운 부산 사람들, 울산 사람들 거제도 놀러 오십시오. 거제도 놀러 오셔가지고 힐링을 좀 하십시오. 그래도 많이 힘든 건 아시지만 힐링 좀 하시고, 또 힐링 가운데 우리가 의식주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먹고는 식당 가서 먹고는 살아야 돼. 우리가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좀 더 맛있는 데 가서 먹어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제 말은? 그래서 근데 저는 오늘 와 굉장히 뭐 이 식당에서 정말 맛있게 먹고 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영상에 있는 태그 달리거든요. 네이버에 한번 검색해 보셔가지고. 아, 참고로 여러분들 또 뭐 늦은 시간에 또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쪽 거제면을 갔다가, 왜냐면 다음날 바로 이제 배 타고 또 이동하려고. 참고로 바로 위에 요 사장님께서 모텔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뭐 식당을 이용하고 또 모텔에서 바로 이렇게 또 바로 잠을 자면 되니까 이런 팁을 드릴게요. 모텔에서 숙박을 하시고 여기서 또 주무셔도 되고, 먹고 또 자도 되고, 또 술 좀 먹고 싶은 분들, 차 갖고 오셨지만 그런 분들 바로 요 위에 같이 이렇게 또 사장님께서 이렇게 모텔을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제가 한번 띄워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꼭 제 영상을 보시고 한 번쯤 이용해 보십시오. 절대로 후회는 안 하실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 덕분에 대한민국에 있는 20 맛집을 찾는 그날까지 저는 항상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로 푸짐하게 잘 먹었습니다. 1인에 12,000원입니다. 15,000원, 18,000원, 2만원도 아닌 12,000원. 굉장히 가성비 좋고 맛도 있습니다. 혜자라고 저는 딱 판단 짓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이런 20 맛집 알려서 너무나 좋고요. 한번 저믿고 이용 한번 해보십시오. 절대 후회는 안 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